정보 처리의 고속화를 가져온 반도체 산업사의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은 전자제품의 고성능화 시대를 연 집적 회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랜지스터가 전자제품의 소형화를 이뤘다면 크기를 더 줄이고 또 성능까지 향상시킨 건 IC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집적 회로였죠? 네. 집적 회로는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등 소자들을 하나의 기판에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집적시켜 각 소자를 잇는 전선을 없애버린 건데요. 최초의 집적 회로는 현미경으로 소자를 하나하나 연결해야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페어차일드의 로버트 노이스가 금속을 증발시켜 전선을 없애고 개별 소자들을 연결해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산업도 빠른 성장을 거듭했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컴퓨터가 IBM이 195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약 4,000개의 진공관이 사용된 제품인데요. 미국 에너지국인 원자력위원회에 납품될 만큼 우수했던 제품입니다. 네. 이후에는 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컴퓨터도 개발이 되죠?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컴퓨터가 바로 1962년 MIT에서 개발한 아폴로 유도 컴퓨터인데요. 토글 스위치만으로 아폴로 우주선을 제어하는 방식이고 집적 회로가 핵심 부품으로 쓰이며 컴퓨터 크기를 줄여주어 성공적으로 우주선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준 트랜지스터와 집적 회로의 개발이 인류가 달에 가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했네요. 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된 1호 컴퓨터는 인구 주택 총주사를 위해 사용했던 컴퓨터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의 인구 조사 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IBM 1401이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청공카드 시스템으로 각종 통계 업무를 처리해왔는데 이후 2세대 컴퓨터 IBM 1401의 도입으로 계산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컴퓨터가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와 같은 메모리 장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에만 1만 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네, 컴퓨터 성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60년대에는 17,000여 대에 불과했던 기업용 컴퓨터는 5년 만에 90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항공 예약 시스템에도 혁신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1964년에 구축한 아메리칸 항공의 예약 시스템 세이버는 전 세계 약 1,100개 대리점에 설치한 단말 장치를 전용 전화회선으로 중앙 컴퓨터와 연결해 예약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했는데요. 좌석 예약, 할인 판매, 수익률 계산 등을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직접 하게 되면서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본격화는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비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가능해졌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반도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텔이 세계 처음 개발한 D램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D램은 컴퓨터에서 읽고 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주격장치입니다. 1970년 인텔이 세계 처음 표준화된 1kb D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이후 컴퓨터 메모리의 표준 메모리로 D램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정보 처리 반도체입니다. 네, 컴퓨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세탁기 등 전자제품에 컴퓨터 칩이 내장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이 반도체는 1년이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는 1983년에 한국에서 삼성이 처음 개발하였던 64K D램으로 국가등록문화재 563호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됐습니다. 처음으로 대량 생산된 가정용 컴퓨터는 1977년 애플에서 개발한 이 일체형 컴퓨터죠? 네, 맞습니다. 키보드, 메인보드, 전원장치가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 컴퓨터였는데요. 주변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게임이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수 있어 기업용으로 인식되던 컴퓨터 시장을 가정용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건 3년 뒤 IBM이 선보인 이 컴퓨터부터였죠? 너무 잘하시네요. IBM PC 5150인데요.
출시 4개월 만에 5만 대나 판매됐죠. 네,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산이 1인 1PC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타임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고요. 네, 타임지에서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2년에 처음으로 인물 대신 컴퓨터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컴퓨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자리에 당당히 오르게 되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1983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한 뒤 D램의 성능을 꾸준히 높여 199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 D램은 2020년 국가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1993년 인텔에서 31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펜티엄 프로세서를 개발해 PC 시장을 견인했죠. 네, 이렇게 두 반도체 모두 집적도를 올리면서 크기, 가격, 전력 소모량은 획기적으로 줄고 성능과 용량은 향상됐는데요. 특히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를 가져온 집적회로의 발전으로 인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휴대기기의 발전 속에서 모바일 시대의 시작을 연 반도체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